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은 피해 여성의 고소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 내용 유출로 의심받아온 쪽은 경찰과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청와대, 피해 여성을 지원해온 여성단체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성추행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고소 계획을 인지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정도에 대한 사안이라면 수사지휘 체계에 따라 김옥준 4차장 검사, 이성윤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e스포츠 전문기업 T1이 하나은행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프로게이머 연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페이커 이상혁을 포함한 T1 선수에게 재무 컨설팅과 전담 개인 금융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손해보험은 페이커 오른손 등 T1 유명 선수를 위한 부상 보험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하나은행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 설계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48형 OLED TV를 국내 시장에서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48형 화면에 4K 해상도를 구현해 화소 밀도가 96형 8K TV에 버금가며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OLED만의 압도적인 화질을 발휘합니다. LG전자는 48형 OLED TV가 고화질 초대형을 선호하는 기존 프리미엄 제품 수요에 더해 중형급 TV 시장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수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측은 거실용은 물론 거실 이외의 장소에 두고 쓰는 세컨드 TV나 게이밍 TV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건설은 오는 8월 중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21원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한 포레나 양평을 분양합니다. 포레나 양평은 59에서 84제곱미터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됐으며 총 438세대 규모입니다. 양평 내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흔치 않아 포레나 양평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포레나 양평이 들어서는 경기도 양평은 경기도 내에서도 드물게 정부가 발표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도 덜하며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비교적 짧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상설 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포럼과 토크 프로그램도 확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와 자율주행 기술, 커넥티비티 기술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올 여름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청정라거 테라 여름 TV 광고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고도의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리얼 탄산 입자를 거대한 토네이도로 시각화한 광고를 통해 생동감 있는 리얼 탄산의 청량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터프한 남성미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청정 쾌남으로 변신한 공유의 모습이 광고의 매력을 높였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올해 여름 강렬한 청정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역동적인 테라 광고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정의연 회계 부정 및 기부금 유용 의혹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조직이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장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내달에는 차장, 부장 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를 각각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1월 추 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경험한 검사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청탁을 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구 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가 아들의 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서울대 A 교수에게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A 교수를 향해 아들이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군대에 끌려가게 생겼다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내가 고대 교수 중 국제대학원 하나, 경영학 하나에 강하게 레코멘드했다는 얘기를 하면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